미국 브랜드 바스큐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. 지금 이 제품은 여성용 제품이고 발이 작으신 남자분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의 특징은 일단은 동양과 서양의 그 발볼의 차이가 나거든요.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발볼이 넓습니다. 또 서양 사람은 칼발이라고 하죠. 발볼이 또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일단 동양 사람의 그 발족형에 맞도록 만들어진 제품. 그래서 와이드 피트형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이제 고아텍스를 사용을 했는데, 고아텍스는 방수, 방풍, 투수 이렇게 지금 현재 등산화에 사용하는 소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소재고 또 가장 검증이 되었는 제품의 소재를 썼습니다. 그리고 또이 차, 이 제품의 창은 비브람이라는 원래 창이 달려 있었습니다. 이 비브람이라는 창이 정말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접지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창을 떼어내고 여기 접지력이 가장 좋은 리치 창을 교체를 해서 손님들한테 등산화를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아텍스의 가장 접지력이 좋은 리치 창에, 그리고 또 발볼이 넓은 우리 한국 사람한테 맞는 아시아인들한테 맞는 그런 족형을 가진 신발을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신발 정도는 신고 가셔야 비가 오거나 또 물기가 묻었는 곳에서 좀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트레킹이나 등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이 제품의 그 특징이 고아텍스인데, 이 고아텍스는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산행 후에 먼지나 이물질을 깨끗하게 털어주셔야 됩니다. 그 이물질이 신발 안에 들어가지고 있으면 그 알갱이들이 고아텍스 소재를 구멍을 내거나 스크래치를 내어서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. 방수 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산행을 하시고 나면 신발 안에 있는 이물질과 돌멩이들을 잘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이렇게 지금 깔창을 빼서 이렇게 놓았는데요. 이 제품은 그래도 넘부티 시스템이라는 고아텍스를 가공하는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.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 회색 원단이 보이십니까? 요 회색 원단이 고아텍스입니다. 근데 이 고아텍스가 신발 창 사이에, 창과 창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죠. 보통은 요게 고아텍스가 요 바닥도 흰색 회색이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요 창과 창 사이에 고아텍스 원단을 넣음으로써 좀더 오랫동안 거의 반영구적으로 방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. 그래서 이 정도 제품은 되어야 그래도 손님들한테 안전하고 또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는 등산화 정도는 되어야 자신감 있게 추천해드리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 이용 한번 해보시고요. 전국으로 다 됩니다. 한라산은 물론이고 또 육지 쪽에 있는 여러 가지 국립공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다 원활하게 등산용품 대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저희 홈페이지에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또는 카카오톡이나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십니다. 이상입니다.